반려묘, 반려견들이 이제 하늘나라 가게 되면 그 유골함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거는 철저히 저의 이제 뭐 개인적 견해예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나는 가지고 있는 것은 옳지 못하다. 차라리 뭐 수목장도 요즘에 있어요. 강아지들도 차라리 그런 거를 해주지 스톤으로 만드시는 분들도 있고 유골함을 아예 집으로 끌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아이들을 스톤이 뭐예요? 스톤이 뭐냐면은 이제 화장을 하고 나면은 이제 뼈가루가 나와요. 그걸 이제 뭐 압축을 시키던 이제 응축을 시켜가지고 작은 한 요만한 돌멩이 있거든요. 고만한 돌멩이로 약간 오로라 빛으로 나오는 그런 거를 이제 스톤이라고 얘기를 해요. 해보신 분들은 또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반지로 만들어요? 그거를 뭐 집에 보관하기도 그건 반지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그냥 요만한 진짜 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집에 이제 떠나보내지 못하는 그 마음은 진짜 알 것 같아요. 요즘에는 반려견보다는 정말 내 가족처럼 내 아기처럼 그렇게 함께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집에도 셋이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너무 잘 아는데 그래도 아이들이 명을 다하고 무지개 다리를 건넜을 때에는 조금 더 자유롭게 풀어줘야 하지 않을까. 근데 뭐 유골함에 넣어두고 스톤에 함축을 시켜서 넣어두고 그거는 아이들 자체를 떠나보내는 게 나는 아닌 것 같아요. 붙잡고 있는 거지. 근데 과연 나만 알던 나의 반려견 반려묘가 그거를 원할까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 의미가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 의미가 좀 와닿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갖고 있지 말고 수목장 같은 걸 해라.